의료 취약지의 유일한 인력 공급 수단은 공중보건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이 마저 해마다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소관 부서별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상황인데요.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어서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는 의료진 상당수를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끌어다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전문대학원이 등장하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의료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고 여성 의료인 비율도 높아져 공중보건의는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계획은 공공의료과 소관이지만 공중보건의는 건강정책과가, 응급환자 관련은 응급의료과가 맡고 있어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지 의료 정책을 논하고 한다면 원래 공공의료과고, 왜냐면 대신 보건지소라든지 공중보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건강정책과에 하고 있고요. 응급취약지 관련돼서는 응급의료과에 하고 있고.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의료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 허가를 내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나서 의료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내서 교육시키는 게 제일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대학병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지역의 조그만 병원에서 임상 수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모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나인수입니다.